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신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차량 국산 대형 세단 중에서도 유일하게 좀 가성비란 단어가 붙는 차량.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타보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승차감과 정말 넓은 승차 공간으로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중고차로 구매하기 딱인 이 차량 바로 기아의 K9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이 차량 한 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더 K9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금액도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했고요. 이 차량의 제일 중요한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더 K9 차량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1,450만원입니다. 네, 1,000만원 중반대로 누릴 수 있는 국산 대형 세단 중에서도 확실히 가성비 넘치고 공간성의 옵션, 승차감까지 정말 뛰어난 차량인데요.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면은 2015년식 모델, 주행거리 10만 1000km 주행했습니다. 딱 10만 1000km 주행한 단순 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기아의 더 K9 3.3 GDI 프레스티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네, 뒤에 리어 램프가 바뀌어 있는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고요. 거기에 이 차량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위쪽으로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정말 만족도 높은 옵션들까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저렴한 금액에 즐길 수 있는 대형 세단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 K9 차량 이제 저와 함께 한번 바로 살펴봐 드릴 건데요. 국내를 대표하는 차량 이 두 가지 정도가 있었죠. 에쿠스, EQ900 그리고 이 K9 차량. 일단 확실히 공간성 넓고요. 옵션 뛰어나고 거기에 승차감까지 정말 뛰어난 차량입니다. 거기에 가성비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컨디션 좋은 차량 1,000만 원 중반대 누려볼 수가 있고요. 일단 디자인 보시면은 확실히 네, 잘생겼어요. 잘생긴 모습에 또 블랙 바디로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 그릴도 한 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문양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라이트도 지금 투명도 좋게 그리고 디자인도 정말 멋진 디자인으로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부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지금 18인치로 들어가 있는데 휠 컨디션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컨디션 지금 약 한 30-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로 넘어오실 건데 일단 외관 쪽에서도 문콕이나 스크래치도 거의 없이 정말 깔끔하고요. 확실히 길어요. 5m를 넘어가는 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형 세단다운 그런 포스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컨디션 흠잡을 데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휠도 보시면은 뒤에 휠도 지금 주차기수 없이 깔끔하고요. 뒤 타이어는 살짝 더 달았어요. 한 3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K9 차량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달라지는 부분이 리어램프예요. 리어램프 보시면은 이게 좀 더 넓어졌거든요. 각지면서 좀 더 넓어지게 뒤쪽에서 좀 더 균형감 있는 웅장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일단 트렁크 공간성 보시면은 일단 어마어마합니다. 네, 정말 큼지막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골프백 4개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공간으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골프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만한 차량이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조수석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 이쪽으로 보셔도 외관에 지금 뭐 흠집 하나 없네요. 진짜 전체적으로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외관 한번 둘러보셨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 공간성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지금 실내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정말 깨끗해요. 손때 타는 적도 크게 느껴지지가 않고요. 일단 시트부터 보셔도 정말 깨끗하지 않나요? 관리 상태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고급 차량답게 이 시트 가운데 자수도 K9이라는 자수가 딱 박혀 있거든요. 확실히 뭔가 좀 더 고급스럽다는 느낌, 이 차만을 위해서 설계됐다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차랑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 건데요. 핸들을 넣어주세요. 시동과 함께 지금 시트 앞으로 움직이고 핸들도 지금 앞쪽으로 좀 나온 모습. 일단 이런 게 바로 메모리 시트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작동을 하는 거고요. 지금 네, 원래 제가 끌고 올라왔던 그 포지션 그대로 다시 잡아줍니다. 지금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문 열고 하차할 땐 또 뒤로 빠지면서 이지 억세스 기능까지도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옵션 설명드리면은 네, 이렇게 도어 쪽으로 보셨을 때 운전석과 조수석 둘 다 당연히 전동 시트, 거기에 메모리 시트도 조수석까지 두 개 다 들어가 있고요. 열선 통풍 기능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오디오도 지금 액튠 오디오로 지금 오디오 시스템까지도 확실히 좋은 모습 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 쪽도 한번 넘어올 건데요. 이 K9 차량에 거의 찾기 어려운 옵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쫙 열리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찾기 어려운 옵션 중에 하나고요. 지금 개방했어도 원터치로 지금 부드럽게 잘 작동하면서 개방감도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살짝 닫아놨을 때 확실히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비 오는 날에 드라이빙 할 때도 또 그렇게 좋아요. 일단 살짝 열어놓을게요, 커버는. 네, 그리고 중앙으로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 그리고 유보 기능에 SOS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뒤로 보시면 블랙박스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오실 건데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도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안쪽으로 보시면 모든 기능들 다 터치로 사용 가능하면서,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기능까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네, 후방 카메라도 정말 선명한 화질로 깔끔하게 작동하고요. 핸들하고 지지선까지 연동되는 모습들 볼 수 있으면서 지금 기어 변경할 때 잡수련 없이 부드럽게 잘 작동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오실 건데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듀얼 프로토 에어컨도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가운데로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 내비게이션 퀵 메뉴 버튼들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자식 기어노브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그립감도 좋은 상태에, 밑으로 보시면 오토홀드 기능, 드라이빙 모드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네, 핸들의 오른쪽으로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 들어가 있고요. 트립 채널 컨트롤 할 수 있는 버튼들, 왼쪽으로 보시면 오디오 컨트롤러 들어가 있고,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과 함께, 네, 핸들 열선 기능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이 핸들도 처음 보신 것처럼 전동식의 텔레스픽 기능 지금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계기판도 이렇게 깔끔한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실주행거리 10만 1156km, 그리고 경고등 뜬 모습 전혀 없이 지금 깔끔한 모습에, 위쪽으로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네, 꽉 차있는 옵션들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자리 옵션들 살펴봐야 되는데, 옵션들도 충분하게 잘 빠져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컨디션도 지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앞자리 보셨고요. 정말 광활한 사이즈의 뒷자리 공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광활한 공간이 나와요. 일단은 앞에 공간 제가 넉넉하게 앉고 나서의 뒷공간입니다. 정말 넓은 공간성을 빼고 있고요. 대형 세단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지금 시트 포지션도 정말 편해요. 그리고 시트도 보시면은 관리 상태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컨디션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뒷자리 보시면 뒷자리도 이렇게 열선 시트 3단으로 당연히 들어가고요. 에어컨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어컨도 뒷자리까지 독립식으로 조절이 가능한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보시면은 썬루프 확실히 있냐 없냐 개방감 쪽에서 정말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한번 살펴봐 드렸고요. 지금 정말 정숙합니다. 나가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총평이어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일단은 정말 정숙해요. 확실히 부드럽고요. 확실히 대형 세단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일단 정말 말도 안 되게 부드럽습니다. 확실히 대형 세단에서 보여줘야 될 그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컨디션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금액 대비해서 옵션들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부터 정리해드리면은 2015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딱 10만 1000km 주행했습니다. 거기에 단순 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더 K9, 네, K9에서 한 번 더 페이스리프트에 더 K9 3.3 GDI 프레스E 등급의 차량을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단 뭐 흠잡을 데 없는 외관 컨디션, 그리고 실내 공간성, 옵션, 그리고 위에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와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정말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고요. 정비비 저렴한 국산 대형 세단입니다. 관리하기도 편한 차량인데, 이 차량 저희 유차원 때 판매 금액은 1,450만원에 정말 가성비 있게 준비했습니다. 네, 금액대 확실히 저렴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이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는 K9 조합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최강의 모습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신 저희 상단의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 입적 받아도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한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그 차량 중에 가장 좋은 차량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앞으로도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으로 계속해서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